예,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원희룡 후보자 의사진 발언하기 앞서가지고 예. 원희룡 후보자 본인이 검증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주옥과 같은 명언을 남긴 바 있기 때문에 발언하겠습니까? 네! 자, 캠프 관계자분께서 잠시 후보님 모시고 후보 나오세요! 구속시키라고! 구속시키라고! 내 이름! 주옥과 같은 명언을 남긴 바 있기 때문에 그 명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 등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현황, 재산 변동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이 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임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후대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겨놓고 정작 본인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유학, 해외연수 내역, 해외 출국 내역, 상훈 서훈 내역, 입학 전형, 학적 자료, 사업자 등록 여부 내역, 자녀 유학비 송금 내역, 배우자 출판물, 기고문 등을 모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우린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정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경우 학생 신분인 2015년 21살의 나이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자녀 자신이 번 돈으로 유학을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비 송금 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면 끝날 일입니다. 뭐가 두려운 겁니까? 벌써부터 자신의 명언을 저버리는 겁니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서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증언 감정법 제2조는 다른 법률의 비밀 유지 의무 규정 등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가 들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증감법 제2조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남깁니다. 국회에는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로 셀프 청문회를 열어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상대당 대선 후보에게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닌 감옥이다 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우선 법조인이기도 한 후보자에게 법률의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원희룡 후보자에게 똑똑히 인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고 모면하면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사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국토교통부에는 경고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우리 민주당들은 최저기간 3분의 1의 연소로 원희룡 후보자와 인사청문 TF 실무진들을 경사 고발할 것임을 수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